마반냐 바라밀.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밥을 잘 먹읍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밥을 잘 먹읍시다. 주제가 좀 만만한 것 같죠? 뭐 이미 잘 드시고 계시는데, 건강이 괜찮으신 분은 밥을 드시는데 이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밥 잘 먹는 법이 어떻게 본문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불광회를 창립하실 때 세 가지 기치를 내세우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교의 현대화이고, 두 번째로는 불교의 대중화이고, 세 번째는 불교의 생활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불법을 홍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호법법회를 만드시고 법문을 하실 때 대체로 호법법문은 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교리나 이런 쪽이 많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상은 생활법문이 많으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법을 생활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생활화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교는 지켜지는 것이다. 불법은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화한다면 그것 자체로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은 지켜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불법, 호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절에서는 불법을 지키지만 절에서는 철저히 불자입니다. 그런데 절 밖에만 나가면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니거나 불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불자들, 우리 한국 불자들입니다. 그런 경우 만약에 불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통치자가 있다면 절만 다 때려 부숴버리면 나가면 나가서 사는 불자들은 불법을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만 다 없애버리면 불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진정으로 호법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불자들이 대체로 불교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큰 스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불법을 생활화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생활과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밥을 잘 먹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깨작거리지 않고 밥을 조금 따가지고 막 이렇게 고양이처럼 밥을 먹거나 이런 것은 잘 못 먹는 거였어요. 밥을 밥숟가락으로 푹 떠가지고 탐스럽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반찬 투정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그것만 아닌 것 같아. 우리 학교에서는 또 혼문식 검사까지 했어요. 혼문식 검사. 그게 생각나더라면 저하고 좀 세대가 비슷하신 분이네요. 혼문식 검사 했죠. 선생님이 도시락을 딱 검사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집에 제사해가지고 완전히 흰 쌀밥만 싸가지고 갈 때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한테 변명도 하잖아요. 어젯밤에 우리 제사해가지고 오늘은 흰 쌀밥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머니가 어떨 때는 그 위에다가 보리쌀을 쌀밥 위에다가 보리쌀을 위에다 딱 얹어주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밥을 잘 먹자는 운동 아닌가 싶어요.
그건 그 시대에 맞게 밥을 잘 먹자는 것이죠. 통분식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쌀을 아끼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통분식을 해야 된다. 쌀밥만 먹으면 누구나 다 쌀밥만 쌀밥만 먹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밥을 굶주리지 않고 먹기가 힘들다. 라는 입장에서 혼문식을 장려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혼문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밥을 잘 먹는 것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밥을 잘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응? 막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도 해요. 부처님 시대에 빠세나디 왕, 한자어로는 파사이 왕이라고도 하고요. 파사이. 사이구국의 왕이었죠. 수라바스티 사이구국의 왕이었습니다. 고살라국의 왕이었죠. 고살라국의 왕이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아주 비대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식탐이 많아가지고 밥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완전히 배가 터질 때까지 터지기 직전까지 터지진 않았어요. 터지기 직전까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진짜 비만이 돼가지고요. 움직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몸을 제대로 못 가누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왕이시여 어디 편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왕이 말하기를 아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비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졸음이 쏟아지려고 하고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 식탐을 조절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읊어주세요. 돼지처럼 욕심껏 밥을 먹는 것은 밥이 아니라 독을 먹는 것, 마지막 더 먹고 싶은 한 숟가락을 먹지 않으면 그만큼 천천히 늙어가리. 그만큼 젊어질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천천히 늙어가리. 밥을 한 숟갈씩 덜 먹게 되면 그 한 숟갈 덜어놓은 만큼 더 천천히 늙는다고 해요. 그렇게 개송을 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 굳은 결심을 해요.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큰 가르침을 펼쳐주셨으니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괴송을 본인이 날마다 외울 자신이 없어. 그런데 마침 따라온 조카가 있었습니다. 수다사나라는 조카가 옆에 있었는데 수다사나라는 조카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 괴송을 외워가지고 내가 밥을 먹을 때 마지막 남았을 때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밥을 먹는 끝머리쯤 가서 꼭 이 개송을 읊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밥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거기서 그만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한 번에 만루피식을 주겠다. 만루피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만루피. 책에는 10만루피라고 나왔습니다만 10만루피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만루피를 줄였어요. 그럼 만루피나 10만루피나 상당한 양의 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몇 끼마다 홍영 내가 밥을 먹을 때 만약에 남은 조금 밥이 남았는데 그걸 다 먹으려고 하거나 또 더 먹으려고 할 때 꼭 이 개송을 읊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돼지처럼 욕심껏 밥을 먹는 것은 밥이 아니라 독을 먹는 것. 왕 앞에서 이렇게 개송을 읊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하여튼 조카니까 마지막 더 먹고 싶은 한 숟가락을 먹지 않으면 그만큼 천천히 늙어가리. 이 개송을 읊어줍니다. 그래서 왕이 가만히 보면 이제 밥을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고 거기서 더 먹으려고 하면 이 조카가 옆에 있다가 큰 소리로 이 개송을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송을 딱 들으면은 우리 왕도 갑자기 밥맛이 없어져요. 그 사실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초에 그보다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합니다. 밥을 미리 한 숟가락을 덜어놔요.
한 숟가락을 딱 덜어놓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도 약간씩을 남깁니다. 근데 우리 승가에서는 밥을 남기지 않는 게 미덕이잖아요. 밥을 남기지 않는 게 미덕인 것이 우리는 원하는 만큼만 먹을 만큼만 떠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뷔페식이에요. 우리 바루공양을 할 때도 바루공양 할 때 예, 행익하시는 스님이 이렇게 떠주더라도 나중에 그걸 다 먹기 힘들면은 손을 나중에 그걸 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식당에서나 다른 경우 그냥 밥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바루공양할 때 다 먹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식당에 가서 다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의 파북수행센터 처음에 가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그때 이 개송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파북수행센터를 가니까 밥을 거기서는 듬뿍 퍼줍니다. 퍼주는데 밥이 엄청 양이 많아. 그리고 반찬도 가질 수가 많아요. 그걸 또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받았으니 이걸 밥을 다 안 먹고 버리는 것은 죄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다 그날 다 먹었어요. 그걸. 그리고는 같이 갔던 분들이 다 집단적으로 같이 배탈이 났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도 나중에 보니까 그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밥을 많이 퍼주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면 된대요. 미리 하프 하면 반만 주고 4분의 1만 달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점이어서 그걸 몰라가지고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얀마에서 배탈 날 때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배탈 날 때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며칠 동안 힘을 못 써요. 통증이 엄청 심해요. 하여튼 요즘에는 식당에 가서는 제가 먹을 만큼만 먹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남기더라도. 남기지 않고 배탈이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겨서 쓰레기가 생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욕심껏 밥을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밥이 아니라 독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빠세나데 왕이 나날이 날씬해졌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진짜 날렵한 몸매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예전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건강이야말로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야말로 으뜸가는 재산이라네. 라고 법문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내용을 개송으로도 읊어주십니다. 그 개송이 바로 법구경 204송이에요. 법구경 204송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좀 졸리시죠? 졸리시죠? 제가 자장가의 소질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연불 소리는 약간 졸립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연불은 리듬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약간 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개송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왼쪽이네요. 왼쪽의 중간쯤입니다. 법구경 204송입니다.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요. 열반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참 잘하시죠.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에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랍니다. 그리고 열반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이 개송을 빠세나디 왕에게 읊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송을 들은 많은 그 옆에 대중들이 또한 옆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바로 밥을 잘 먹자 이런 내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밥을 잘 먹는 것이냐? 마조 스님께서는
평상심시 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가 무엇이냐? 마조 스님은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 열심히 수행하라, 늘 정진하라고 하는데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닦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조 스님 일화가 있죠. 마조 스님이 남학회양 스님의 제자인데 남학회양 스님은 육조해능 스님의 제자죠. 그 육조해능, 남학회양, 마조 도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선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가 우리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니까 평상시에 나는 늘 욕심내고 성내고 하는데 그것이 도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조 스님이 거기에 조금 더 덧붙였어요. 인위적 조작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평상심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평상심이라는 것은 우리 평상시의 마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욕심내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마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불성이에요. 불성이 사실상은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사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이 도냐? 바로 마조 스님께서는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으면 된대요. 우리 마음은 이미 깨끗한 상태이니 그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키거나 물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사상을 생각해 보면 그 위로 올라가면은 삼조 승찬 스님이 계시죠? 삼조 승찬 스님의 유명한 개송이라고 할까요? 좀 긴 개송입니다만 그게 뭐죠? 신신명이라는 거잖아요. 신신명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되죠? 지극한 도는 지도문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도는 문화, 문화니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지도문한 유염간택이라고 했어요. 유염은 오직 그건 버려라. 유염은 그건 이제 조심하라. 뭘 조심하냐면 간택. 간택하는 것만 조심하라. 간택하라는 것은 간택은 뭐냐면 여기서는 분별이에요. 시비분별이에요. 시비분별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비분별. 시비분별이 뭐냐면은 오염된 마음이에요. 오염이에요. 물드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단막증에 단지 증오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아라.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리고 이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통연이 자연스럽게 명백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평상심시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평상심이 바로 도다. 그럼 평상심을 물들지 않게 하려면 뭐야 되냐? 아까 빠세나디 왕의 식사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조 스님의 평상심은 욕심내지 않는 마음이에요. 탐욕이 없는 마음이에요. 어리석지 않는 마음,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탐내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버리고 밥을 먹었을 때 그건 평상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굳이 도를 닦지 않아도 되는데 도불용수라고 했어요. 보자, 길도자에다가 불 안 입을자, 용은 쓸용자인데 필요하다 할 때 필자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불용수, 수는 닦을 수, 닦을 필요가 없대요.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만 돌아가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큰스님 사상하고도 같죠. 큰스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 자체의 본성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밥을 잠 먹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잘 먹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불광사에 봉양계가 있죠. 우리 봉양관에 보면은 붙여져 있던데요. 제가 북한산 중사에 있을 때는 이 개송은 아니지만 다른 개송을 늘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만 불광사는 오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오지 않았던 것을 막 다시 하려면 다시가 아니라 하려면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하진 않지만 봉양관에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외워보실까요? 네, 같이 하시겠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크신 은혜 이 봉양 일체 중생 발보리 마하반야 바라미. 대자대비 크게 자비로운 자비로우신 부처님 크신 은혜,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이 봉양입니다. 이 음식이에요. 이 음식으로 인해서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의 보리심을 내어지이다. 마하반야 바라미. 그런 뜻입니다. 크신 은혜에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밥을 잘 먹는 첫 번째 방법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밥을 먹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개송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아침 밥상, 점심 밥상, 그 밥상에 깃든 많은 사람들의 노고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만물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일단 햇빛이 없으면 밥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 힘을 합쳐서 내 밥 한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농부의 힘도 들어있지만 그 쌀을 옮겨준 상인의 노고도 들어있고 그 밥 쌀을 봉양관으로 내려준 우리 거사님의 노고도 들어있고 밥을 하신 봉양주보살님 또는 봉사자들의 노고도 들어있고 밥을 차리신 분들의 노고도 들어있고 그래서 정말 만물 만인의 노고가 그 밥 한 그릇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하려면은 불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지금 전기로 오는지 전기로 온다, 가스로 온다. 가스로 오거나 전기로 오거나 전기로 온다고 하면은 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전기는 뭘로 만들죠? 발전소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발전소를 돌리려면 석유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석유를 탐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노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밥 한 그릇에는 정말 인류의 은혜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물의 은혜가 들어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만인의 노고, 만물의 노고가 들어있음을, 만물의 은혜가 들어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문수동자계에 제가 두 행만 썼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법회고 중간에 있습니다.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고요. 미묘한 말 한마디 극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없는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게 화엄종의 무착스님, 중국 화엄종의 무착스님이 오대산에서 바로 문수동자에게 이 개송을 받았대요. 이 개송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 개송이 오랫동안 널리 전해져 옵니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미소 짓는 그 얼굴이 가장 큰 공양이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미소를 줘줬을 때 내 마음은 환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거야말로 가장 큰 공양이래요. 실제로 밥을 주는 것보다 큰 공양이래요. 미묘한 말 한마디 극한 향이로다. 자, 이 개송 속에서 저는 밥을 먹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먹어보자.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먹지 말고 미소를 지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또 즐거운 마음 미소 지으면서 즐겁게 먹어보자는 것이죠. 즐겁게 밥을 먹자. 뭐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가족들하고 또 좋은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밥 먹는 게 훨씬 즐겁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드실 거예요. 근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 드시더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좋은 일을 생각하시면서 부처님 미소를 생각하시면서 관세음보살님 미소를 생각하시면서 공양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먹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음식도 훨씬 맛있고 뭐 소화도 잘 되겠죠. 세 번째는 오관계. 우리 바루공양 할 때 이 공양계를 합니다. 바루공양 오관계. 이제 다섯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관계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론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음식을 약으로 알라고 하면 또 너무 그러면 맛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수행자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욕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수행을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한 일종의 연료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세 번째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적당히 먹는 것. 욕심껏 양껏 먹는 게 아니라 약간은 부족하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밥을 먹다 보면요 포만감을 느껴야 좀 재미가 있죠.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에요? 밥 먹는 것에 있대요. 포만감이 있대, 포만감에서. 젊으면은 젊은 사람은 포만감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진대. 배가 부를 때 배가 막 엄청나게 부르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대. 근데 나이가 들면 배가 부르면 기분이 나빠진대.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빠지는 쪽이세요? 좋아지는 쪽이세요? 예? 네?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럼 아직은 젊으신 거예요. 아직은 한창 때인 거예요. 대체로 다 좋아지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한창 때입니다. 그럼 좀 더 일을 열심히 하셔도 돼요. 수행도 열심히 하셔도 되고. 세 번째 방법, 그렇다 하더라도 기분이 배가 부를 때 좋아진다 하더라도 적당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요. 특히 저녁 같은 경우를 많이 먹으면요. 저녁 때 초저녁에 한숨 자야 되더라고요. 많이 먹게 돼요.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게 되면 한숨 자게 돼요. 그래서 포만감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만 먹어야 저녁에도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초저녁에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막 배가 띵띵 부어있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한숨 자고 싶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어도 약간 졸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저녁 수업이 있잖아요. 우리 불교대학도 있고 다른 강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졸립지 않으려면은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7시에 강의가 있다 보니까 저녁을 조금만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안 졸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7시 되면 저는 진짜 졸려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저녁을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드셨기 때문일 거예요. 약간 부족하게 드신다면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게, 내 활동량에 맞게 저녁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부처님 시대는 저녁을 안 드셨습니다. 네, 안 드시는 게 원칙이었어요. 나중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환자들은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드시는 게 그때는 정상이었던 이유, 탁발을 했잖아요. 탁발을 하고 음식을 저장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탁발을 하는데 아침에 탁발을 하잖아요. 아침에 탁발을 한 것으로 4시에 공양을 하잖아요. 공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녁 공양을 하게 되면 그걸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인도는 엄청나게 더운 나라잖아요. 음식을 남겨놓으면 상할 수도 있어요.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또 막 밥을 새로 해야, 지어야 되고 하게 되면 다들 수행해야 될 시간에 거기에 또 시간을 바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사실상 그 당시에는 사찰에 음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도 초기에는 만들지 않았었고, 만들지 않으실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후 불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까지 꼭 그걸 지켜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듯이 대반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소소한 계는 폐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한전자가 그럼 소소한 계가 뭡니까? 라고 한번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걸 여쭤보지를 않아가지고 소소한 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섭존자가, 의장인 마가섭존자가 소소한 계 따로 정하지 말고 그대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소한 계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비구 250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이나교와 우리 불교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자이나교는 정해진 것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런 엄격함이 어떻게 보면 자이나교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자이나교는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그게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자이나교 교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자이나교는 세계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그만큼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중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도를 지켰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을, 중도라는 원리를 거기에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세계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지켰다고 해서 이후에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국, 한국 불교에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청규가 생겼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규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 나가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욕심껏, 마음껏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먹는다면 저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적당히 먹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때 맞추어 먹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먹는 것.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시간이 잘 안 지켜지죠. 우리 사찰에서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우리 사찰은 아침 6시 반.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시간 이후는 공양관 문을, 이 시간 위에는 공양관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니면 사실은 공양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찰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때 맞춰서 먹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뭐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잘 지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때 맞추어 먹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잘 지킨다면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내 생활도 절도가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밥을 잘 먹는 다섯 번째 방법, 하심으로 먹는 거예요.
하심으로 먹는다. 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고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이 내게 올 때 우리 부처님께서 닭발을 한 것은 한편으로는 무소유를 실천한 이 위한 것이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심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밥을 비로소 드셨잖아요. 닭발이라고 합니다. 그걸 비로소 드셨는데 밥을 비는 입장에서 우리 밥 한 끼 주십시오 하는 입장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내놔봐 이렇게 뭐 큰 소리 치면서 합니까? 그렇진 않죠. 공손한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공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밥을 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찰에서 우리가 밥, 사찰에 온 밥 생각해 보면 부처님처럼 그렇게 집집마다 가가오고 찾아다니면서 닭발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찰에 온 밥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갖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닭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사찰에서 먹는 음식은 부처님께서 닭발하셨던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닭발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는 당신께서 주신 음식으로 수행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공양할 때도 저는 그런 마음이면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밥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돈은 지불할 수 있지만 그 쌀을 위해서 내가 직접 농사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쌀이 내게 오기까지 내가 노력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한 것밖에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밥이 내게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서 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밥을 먹습니다. 이런 자세가 저는 올바른 불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하심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섯 가지 방법을 토대로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즐겁게, 세 번째로는 적당히, 네 번째로는 때맞추어서, 다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으로 이 음식은 내 몸을 보호하는 약이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도움을 이루겠다. 도움을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 부처님 원력, 그것이 부처님 원력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먹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다면 밥을 참으로 잘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 것, 밥을 잘 먹는 것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면 바로 뭐냐? 마저 도일 스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심시도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평상심시도. 평상심을 이 밥을 먹는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그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감충지 스님은 우리가 원감충지 스님이라고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감충지 스님은 수선사의 송광사의 6대 사주셨어요. 원감충지 스님, 이분이 아주 이제 글을 아주 잘 쓰신 분이에요. 보감충지 스님의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새벽에는 한 국자의 죽, 점심에는 한 그릇의 밥, 갈증엔 석 잔의 차 마시면 그뿐, 깨닫거나 말거나 관여치 않는다. 바로 옛 도인들은 이런 자세였어요. 수행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것만 잘해도 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행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깨닫거나 말거나 관여치 않는다고. 그래서 원감 순기 스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돈은 어떻게 닦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원감 순기 스님이 바로 이 시를 읊어준 거예요. 이 시를 읊어줬습니다. 새벽에는 한 국자의 죽 먹지 않느냐? 점심에는 한 그릇에 밥 잘 먹고 있지? 갈증이 나면은 석 잔의 차를 마셔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깨닫거나 말거나 상관치 말고 이 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해라. 그렇다면 이미 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불광신행사단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 불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 마라님.